발랄하고 상큼한 방송 차이슈의 안방마냥 유다인 옆에 서 있는 저는 공무원 김기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다입니다. 아, 예. 오늘 굉장히 발랄합니다. 발랄하죠. 예. 발랄하죠. 무슨 뭐 네, 춤을 보여드릴게요. 예. 오, 나나. 어, 교통사고 나신 것 같은데. 목은 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다리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봐, 하나, 둘, 셋, 넷. 목은 왜 움직이는, 목을 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네, 우리 유다현 씨. 예. 그래도 우리 구독자는 유다현 씨를 사랑합니다. 아유, 춤 못 춰도 돼요. 네.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스타를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아, 지스타, 컴온! 지스타, 컴온! 백발마녀에서 역까지 오는 흰머리 싹 하고 예. 화를 쏘고 있었거든요. 멋있더라고. 근데 예.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알아본 거야. 그러더니 어! 유다현! 어! 김기호 화이팅! 이러고 갔어. 와,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예, 김기호 화이팅이라고 유다현을 보면서 얘기했던 그 외쳤던 그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머그컵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 해주나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계속 김기호! 김기호! 김기호 화이팅! 저는 그런 거를 항상 들어요. 사람들이 저보면서 유다현 화이팅. 어, 유다현 씨 잘 지내시나요? 유다현 씨는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아, 진짜? 근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당해본 게 처음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동이지? 예, 눈물 나네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어, 근데... 지스타. 아니요, 지스타가 아니라 저기 LA. 그 세마쇼. 네. 세마쇼를 갔다 왔는데 아, 세마쇼. 거기가 네. 자동차 애프터마켓, 국제적인 애프터마켓이에요. 근데 한국 모델이 진짜 우리 둘밖에 없는 거야. 누군데? 최슬기 언니라고 한 명이랑 네. 나랑 이렇게 해서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모델이. 네. 근데 거기서 저한테 어, How old are you? 이러면서 23살 같다고. 네, 그래서 아이 30 넘었다고 했더니 Unbelievable! 막 이랬어. 와우! Unbelievable! 이러면서 그러면 LA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LA 가서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한국 여자가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간에 외국 나가면 굉장히 동안이에요. 아주 동안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자신감 뿜뿜해서. 아 그래요? 곱게 늙었구나. 자, 자신감 있는 오나나. 파이 싱 세 네. 오나나나 오나나나 오나나 오나나 오나.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 바로 우리 유다현 씨가 입은 이 블랙 간지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BMW의 가장 높은 형 세단계의 대부. 사실 어떻게 보면 S클래스가 약간 지금 음칫하고 있는. 그 정도야. 네. 지금까지 사실은 대형 S, 그 대형 세단 중에서 가장 왕은 S클래스였죠. 네. S클래스고 지금도 사실은 S클래스가 대형 세단의 선두주자. 압도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7시리즈 BMW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BMW도 항상 S클래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무난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벤츠라는 브랜드는 큰 차, 대형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 세단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예, 그래서 S클래스가 대형 세단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BMW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작은 엔진만 만들라고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엔진 작은 것만 만들어. 탁 얘기하니까. 왜요? 왜? 왜? 모르지. 밑보이 짓을 했나 보지. 그래서 작은 엔진만 너무 많이 만들어. 전쟁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BMW는 작은 엔진으로 우리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을 만들기 시작해서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만들다가 너무 잘 만드니까 자동차도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자동차를 만든 게 바로 3시리즈예요. 예, 전모델. 그래서 작은 차를 잘 만드는 게 BMW가 됐고 큰 차를 잘 만드는 게 벤츠가 됐다. 근데 BMW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지 않죠. S클래스를 따라잡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야 나는 씨 어떻게 하면 S클래스 따라잡을지? 그래갖고 벤츠를 다 파헤쳐보기도 하고 벤츠의 기술을 다 빨아보기도 하고 별 노력을 다 합니다. 지금은 어떤 노력까지 한지 알아요? 롤스로이스를 BMW가 인수를 했어요. 세계 3대 명차 뭡니까? 세계 3대 명차. 아우디. 아니 명차 옛날에 우리 배웠잖아. 명차 세계 3대 명차 있었잖아. 기아 현대 쉐보레. 오나나나. 자, 침이 여기 다 튀어서 늘어 죽겠어요. 자 세계 3대 명차 롤스로이스가 있죠. 그쵸. 벤틀리가 있고요. 그쵸. 마이바흐가 있습니다. 자 마이바흐를 벤츠가 가져갔어요. 그쵸. 자 그래서 BMW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롤스로이스를 가져옵니다. 아 진짜 롤스로이스 BMW 거예요? BMW 산하에 있죠.
예, 네, 그래서 롤스로이스의 그 고급 이미지, 고급적인 옵션, 고급적인 기술들을 다 7실에 넣어서 어떻게든 S클래스를 이기겠다 이거야. 그거 롤스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고급 기술들을 PW 7실에 넣어주면 S클래스는 바로 오징어 되는 거야. 그래서 넣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그래도 안 돼. 진짜요? 그래도 안 돼. 이거 출시됐는데 그래도 안 돼, S클래스한테. 오빠의 생각으로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들은, 아,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이 고급 세단을 이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차의 역사를 안 볼 수가 없다. S클래스의 그 명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S클래스하고 7시리즈 블라인드 테스트를 눈 가리고 이렇게 다 뒷자리에 타보는 거야.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7시리즈가 더 승차감이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이래서 이미지가 중요해요. 네,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럼 욕을 안 하겠습니다. 욕을 안 한다고요? 아니 너의 이미지는 욕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너 위치는 이제 뭐 욕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너 욕... 지금 60 넘어서 욕 할머니, 어? 욕쟁이 할머니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봤어요. 뭐 레이싱계의 김수미. 자, 그래서 진짜 S클래스보다 더 나은지 예, 우리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내가 밟아보면 나오겠네. 어느 정도 차를 일단 밟고 차를 평가하는 네, 우리 욕쟁이 유다현 씨. 네, 과연 7시리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그리고 우리 7시리즈를 또 멋지게 전문적으로 네, 사실은 뭐 전문가적으로는 아니고 약간 좀 사기꾼 느낌 나게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리고 이 차를 갖고 와 주신 네, 분이 계십니다. 예, 도이치 모터스의 우리 김영민 팀장님 오래 기다렸죠? 네. 오프닝에서 우리 다현이 춤춘 거 봤어요? 봤습니다. 저는 재활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다리 잘 걸을 수 있죠? 관절 괜찮은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약간 고관절 쪽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골반은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네, 일단 누구신지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아, 저희 그,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천 시장 이동욱 주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도이치모터스엔 좀 잘생긴 분들만 있나 봐. 저희 팀원이 특히 잘생겼습니다. 근데 아, 그 팀원들이 팔면은 네. 너, 그 형민 씨한테 포츠가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궁금하다. 왜, 근데 왜 팀장이에요? 아니 팀원들이 차를 팔면 그래도 몇 프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맞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그럼 뭐 그럼 뭐? 근데 그게 어떤 그럼 왜 팀이 그럼 있어요? 알아서 찔러줘야 되나? 누가요? 아 눈치가. 팀원들은 그냥 이제 팀원들은 지점장님이 어렵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팀장이라는 위치는 이제 팀원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아 지점장이 되게 어렵게 구시는구나. 어렵게 구시진 않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어렵게 지점장님이 되게 약간 직원들한테 왜 대화도 못하게 그렇게 말도 못 걸게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러세요. 지점장님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은 차라리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사퇴하세요. 그 팀원들이 예. 그 차를 팔면 돈이 남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돈이 남아요. 네, 돈이 남고 그래서 제가 팀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서 어떤 차를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740 LI. 740 LI. 예. 벤츠 S클래스랑 비교를 하면은 S40이랑 거의 라이벌이 비슷한 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도웅 씨 말 좀 해요. 예, 저,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이동욱 너무 이상한 말 얘기하니까. 이동욱 님이 예. 재밌는 게 또 벤츠에서 예. 조금 이따 왔어요. 그래요? 잠깐만 비교봐요. 벤츠가 나왔어요? 예. 아, 이 사람도? 예. 어, 이 사람 벤츠 프락지예요 뭐예요? 벤츠 사람 다 빼오는 거 아니에요? 예, 운이 좋게 팀원들이 예. 또 이제 벤츠 신들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벤츠 나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지. 자, 그럼 지금 벤츠 S클래스랑 지금 굉장히 그 벤츠 S클래스 따라잡으려고 하는 7시리즈 네. 갖고 왔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7시리즈가 좋습니까? S클래스가 좋습니까? 분명히 다 뭐 7시리즈가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
아니라고 해봐라. 맞습니다. 아니라고 해봐라. 맞습니다. 어? 그럴 순 없잖아. 네.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영상의 목표는 뭐냐면, 아, 7시리즈가 S클래스보다 낫다, 이게 아니야. 예, 예. 7시리즈가 S클래스에 뒤지는 게 아니구나, 야, 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전면 디자인부터 가시죠. 일로 오세요. 자, BMW 7시리즈 앞모습. 아, 어떻게 보면은 X7의 앞모습하고 뭐 거의 뭐 비슷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큽니다. X7하고 똑같은 그릴을 쓰는 것 같은데, 호환이 되는 건가요? 호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호환 마마가 되는 건가요? 자, 그리고 호환이 안 되면은, 요거는 뭐, 크기만 같은 거지, 뭐, 조금 부분이 다른 거야? 아니면 크기가 좀 다른 거야? 크기가 좀 다르죠. 아, 그래요? 네. 차에 비해서 그, 키드니글이 크니까 더 뭔가 멋있어 보여요. 그렇지. 네. 저기 밑에 구멍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이동욱 주인님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 네.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예. 공기 이제 공기의 저항을 좀 더 줄이기 위해 예. 앞에 이제 에어 스트림으로 예. 해서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예. 디자인입니다. 네. 키드니 그릴이 혹시 다 이게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구멍이 닫히고 열리고 막 그런 기능 있나요? 아,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엔진에 열이 필요하면 예. 이제 자동으로 에어 플래시 오픈됨으로 인해서 예. 좀 더 이제 열을 효율적으로 좀 더 좀 찬바람을 좀 많이 유입을 예, 하게 맞습니다. 되고. 네. 좀 찬바람이 다 유입이 됐다, 엔진 에어를 좀 많이 식혀졌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상태가 되죠. 네. 그럼 왜 다치는 거예요? 왜? 엔진에 이제 공기가 계속 들어가면 네. 소음이 네. 발생이 됩니다. 네. 그 엔진의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에어로 다이빙이랑 좀 뭐 관련이 있나요? 에어로 다이나믹이랑은 항상 관련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멋있다.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진짜 멋있다. 그 SUV가 아까 호랑이였다면 이건 약간 눈매가 더 날렵하잖아요. 몸도 얄쌍하고 약간 표범같이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트림인 730 LI의 트림은 얼마입니까? 이동욱 우리 주인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2차 지금 가격은 1억 6천 2백만 원으로 지금 네,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억 6천 2백. 네, 맞습니다. 프로모션 조금 들어가고요. 프로모션 들어가요? 그럼 S클래스는 보통 얼마 정도예요? 가격대를 금액대는 비슷비슷한데 네. 이제 BMW는 프로모션이라는 정책이 이제 있기 때문에 벤츠랑 BMW가 같은 가격의 차일지라도 BMW의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BMW가 한 3천만 원 정도 쌀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4천만 원 할인할 때도 있었잖아 옛날에. 아니 차를 아니,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 지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었다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냥 옛날에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은 안 하지. 지금은 절대 안 하지. 그잖아요. 다 노디씨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프린 다 없어지고 아, 노디씨 가야 됩니다, 이거. 시장, 노디씨 시장 가야 됩니다. 아, 웃겨. 네. 자, 우리 저기 BMW 7시리즈 굉장히 좀, 이 옆라인이 굉장히 날렵하고 굉장히 길게 잘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S클래스보다 옆라인 하나는 BMW 7시리즈가 훨씬 더 고급지거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오, 새끈하다. 보고 싶죠?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BMW 옆라인 굉장히 진짜 너무 이쁘네요. 굉장히 그 고급 세단의 정석적인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S클래스와 이 7시리즈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약간 S클래스는 웅장한 궁전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친구는 7시리즈는 약간 잠시 롯데타워 같은 현대 건물이 지은 고급스러움이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궁전이랑 롯데타워 뭐 차이가 좀 그건 차이를 한번 줘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S클래스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급 세단은 네. 차이점을 나타내라고 하면은 큰 차이점이 없어요. 다 물론 좋은 차고 1억을 넘는 차다 보니까 근데 이제 S의 어떤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 이동욱 주인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예. 차를 살 예산으로 한 1억 8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S클래스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7시리즈를 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BMW 옆라인 그걸, 이걸 왜 갈등하는 건데? 이걸 왜 갈등해? BMW 있는 사람인데. 아, 답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아, 예. 벤츠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야, 아직도 이제 미련을 못 버리는 벤츠에 대해서. 네.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얼마 안 됐어요? 네. 오늘 야근합니다. 아, 웃겨. 네. 자, 옆라인 보시면 굉장히 길죠? 5m가 훨씬 넘죠? 아, 진짜요? 네. 그럼 이것도 주차하면 튀어나오겠네요. 튀어나오죠. 예, 네, 튀어나오죠. 예.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차예요, 사실은. 자, 옆라인 캐릭터 라인 기가 막히게 쫙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죠? 네. BMW 옆라인은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진합니다. 진해요. 진하고 길어요. 예, 진하고 길다라는 게 BMW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디자인 요소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네. 에어로다이나믹을 항상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디자인의 요소 플러스 저희가 이 공기저항계수를 낮추는 데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라인도 있고 크롬도 있고 이렇게 옆모습이 뭔가 섹시해. 그렇죠. 섹시할 수 있죠. 네, 섹시한 바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 자체가 남자도 약간 뭐 파크랜드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좀 약간 이태리 핏의 그 정장을 탁 입으면은 라인이 촥촥촥 이렇게 떨어진 게 느낌이 좀 달라. 그런 약간 디테일한 라인이 옆에 들어가 있어서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게 또 자리 잡는 게 짙은 캐릭터 따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섹시한 거. 컴온! 아, 다현 씨,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섹시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크롬 옷을 좀 입고 와주시고요. 아, 디스플레이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시네요. 뒷모습은 뭐 굉장히 뭐 탄탄해 보이고, 예, 볼 수 있어 보입니다만, 와, 그렇게 막, 와, 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차가 우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열선 시트를 켜드립니다. 아니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아 너무 작다. 저 정도면 안 보이지. 저. 작다. 여기 운전하니까 이거 눈이 오면 막 위험하네. 시력이 마이너스예요?